예, 중앙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입니다. 우리 당의 미래를 이끌 새로운 지도부를 우리는 곧 선출하게 됩니다. 차기 당 지도부는 연이은 선거 패배를 성찰하고 당을 확실히 쇄신해야 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유능한 민생정당, 강력한 민주야당으로 거듭나 국민에게 단단한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와 힘이 필요할 때입니다. 민주당은 더큰 책임감으로 선거 이후 초심을 새기며 민심을 돌봐야 합니다. 민생 제일주의 정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민생 우선 실천단을 출범했고 현재 민생 현장을 연일 누비고 있습니다.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체감하면서 민주당이 더 잘해야겠다라고 하는 절박한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지난주 그간 활동을 정리해서 7대 긴급 민생 입법 과제를 선정했고 이번 7월 임시국회 대비 스탠바이를 모두 마쳤습니다. 유류세 지원법, 직장인 밥값 지원법, 소상공인 피해 지원법,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법 등은 당장 국민 삶의 단비가 될 식판 법안들입니다. 민주당은 조속히 원구성을 마무리해서 이러한 민생 입법을 7월 국회 내에 처리를 하면서 민생 정당으로 거듭나는 그런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우리 당내 모든 경쟁은 민주당은 하나라는 더큰 대의를 위한 노력의 과정입니다. 대선 패배 후에 치러지는 첫 전당 대회는 한층 더 단단한 단결 속에서 혁신적인 비전과 정책 경쟁이 꽃피우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성찰하고 혁신하는 성공적인 전당대회 개최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